네, UAM 관련 종목들 그리고 운송업종은 계속해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참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매일매일 또 장을 열어보면은 꽤 새로운 이슈들이 계속 나와요. 그쵸. 일단은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새로운 이슈들이 매일매일 발생하는데 또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 자체도 주가가 급등했다가 즉시 또 차익 실현되는 그런 모습들이 반복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일수록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저평가된 종목 그리고 또는 뭐 실적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런 종목 위주로 접근하는 게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는데 우선 오늘 이슈가 나온 현대차 관련 이슈에서 체크해볼 부분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현대위아라든지 현대모비스와 이미 내연기관 차량뿐만 아니라 전기차량 시장이라든지 수소차량 관련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뭐 도심항공 모빌리티 사업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 협약에서 주 포인트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앞서 소개를 해주셨다시피 롤스로이스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뭐 우수한 그 항공 관련 이 엔진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 관련해가지고는 또 수소 관련 연지, 연료전지 관련해가지고 이 시스템을 이미 자동차에 탑재한 이력이 있는 만큼 이 두 기업이 업무 협약을 했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시너지 효과를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고 추후에 이와 관련된 도심항공 모빌리티 사업의 확장성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눈여겨볼 수 있지 않나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이 UAM 관련 테마 중에 대장주로서 부각받는 베셀이 장중에 약 14%가량 상승을 했다가 현재는 또 바로 즉시 차익 매물들이 출회되면서 5%대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식으로 뭐 테마성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강하게 급등하는 종목을 쫓는 것보다는 이번 이슈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주목해볼 부분은 현대차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 현대차 호재성 이슈뿐만이 아니라 이번 주 21일에 현대차 실적 발표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영업이익 동기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약 1조 8천억 원 수준의 영업이익이 발생을 했는데 올해 2분기 예상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는 당시보다 약 25% 정도 증가된 약 2조 2천억 이상이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완성차 관련된 뭐 이런 업종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모든 업종의 최정점에 있는 기업들이 좋은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만큼 그 정점에 있는 기업들과 관련된 중소형주의 움직임 자체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반영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이 UAM 관련 테마 뭐 단기 급등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현대차 집중해가지고 이 자동차 관련 섹터를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정리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롤스로이스와 함께 기차를 개발한다라는 소식은 있지만은 테마주를 쫓기보다는 조금 더 대형주를 봐야 된다라는 투자 의견을 전해주셨고요. 그렇다면은 오늘 시장에서는 역시나 뭐 네. 자동차 관련 종목들, 큰 종목들 위주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역시 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관련 섹터는 지금 현 시점에서 충분히 한번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선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6월 들어서부터 그동안 이 자동차 생산의 차질을 빚었던 가장 주된 원인이었던 이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가 점차 개선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반도체 수급 대란이 있었던 상황에서 이게 해소가 된다라면은 그동안 신차 출시가 지연됐던 상황 속에서 앞으로는 이 신차 출시에 대한 회복 효과를 그동안보다 더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5월부터 이 완성 OEM 업체들, 완성차 OEM 업체들의 공장 판매량 그리고 가동률 자체가 연초보다 훨씬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대차라든지 기아 모두 다 글로벌 도매 판매가 1월에서 2월 저점을 다진 이후에 점차 회복세를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금 7월 초에 발표된 수치를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6월 글로벌 도매 판매가 약 34만 대로 전년보다는 약 5% 감소했지만 전월보다는 5% 증가되면서 지속적으로 월간 단위 기준으로 볼 때는 회복세를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글로벌 도매 판매가 이제 약 26만 대로 전년보다 2%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월간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은 전월보다 약 10% 증가하면서 이 기아 같은 경우에 2020년도 이후에 가장 높은 그런 글로벌 도매 판매를 기록했다라는 점에서 본격적으로
올 한 6월, 7월부터는 자동차 업황이 개선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현 시점에서 자동차 관련 섹터는 충분히 우리가 접근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뭐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죠. 뭐 현대차랑 이제 기아 같은 경우에는 뭐 러시아라든지 중국에서의 판매 수치가 아직까지는 정상화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이 아무래도 리스크적인 요인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뭐 신차 가격이 인상됐다라는 점 그리고 뭐 미국이라든지 미국과 같은 지역에서 인센티브를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 실적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고려해 보면은 충분히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 뭐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입니다. 특히나 돈이 되는 뭐 제네시스 쪽으로 최근에 매출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렇다면 종목은 좀 어떤 걸 선택을 해서 봐야 될까요? 사실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기업이긴 그쵸. 하거든요. 네, 이제 이 자동차 관련해가지고는 저는 이제 투자 성향에 따라서 확실히 딱 갈라서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대장격의 종목이라고 합니다. 하면 역시나 현대차와 기아 이 두 기업을 볼 수가 있겠고 중소형 기업 관련해가지고는 현대차 그리고 기아와 관련된 기업 그럼 뭐 부품사를 좀 주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선 현대차에 대해서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업종 전반적으로 미국의 완성차 업체들도 존재하는데 이 기업들이 사실 지금 현재 뭐 출시가 과거보다는 조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실적도 좀 감소세를 가져가고 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실적 부진이 이어지는 이런 기타 미국 업체들과는 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실적 잘 나오는 이 현대차 지금 시점에서 주목을 해볼 수 있다. 거기에 이제 차트상의 흐름도 이 검정 색깔 라인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주가 흐름을 좀 나타내는 그런 장기 추세선이라고 보시면 좋은데 이번 연도 들어서 계속해서 이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쭉 연출이 됐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6월 말경에 본격적으로 한 차례 소폭 돌파를 보여준 이후에 거래 없이 다시 한번 조정 이후에 지금 최근에는 다시 한번 이 구간을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이 말인즉슨 장기적으로 돌파하지 못했던 이 추세선을 이제서야 돌파했다라는 측면은 그래도 추세적으로 회복을 보여줄 수 있는 시그널 중에 하나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현대차보다 더 기업적으로 지금 현재 좋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게 기아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기아 같은 경우에는 해외 판매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인도 판매 증가가 실적에 굉장히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현대차보다는 최근에는 기아에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갖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차트상의 흐름도 보시게 되면은 주가가 사실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았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 지수 대비했을 때 큰 흐름상에서 이 7만 원과 8만 원 부근에서의 박스권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이 검정 색깔 장기적인 추세선 구간을 오늘 그리고 뭐 이 거래일 전부터 본격적으로 돌파해주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기아 같은 경우도 외국인 수급의 개선이라든지 차트상의 흐름도 추세적으로 다시 한번 돌아서는 움직임들이 나와주고 있는 만큼 대형주 중에서는 뭐 기아, 그다음에 현대차를 주목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중소형주 중에서는 앞전 방송에서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PHA라고 하는 기업을 다시 한번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차트상의 흐름도 보시게 되면은 현대차 관련된 이제 부품을 납품하는 그런 기업인데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이 장기적인 추세선 그보다 조금 더 이격이 벌어진 구간이 제가 빨간 색깔 라인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놨는데 이 구간을 최근에 이제 7월 달에 들어서 거래량을 실어주면서 한 차례 돌파를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이 추세적인 하락을 가져가던 상황 속에서의 매물대를 한 차례 소화했던 만큼 이제 다음 한 차례 거래량이 유입됐을 때는 조금 더 탄력성 있게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는 위치인 만큼 뭐 PHA도 기술적으로 한번 관심 가져보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부품 사다 이런 부분까지 듣고 왔는데 정확하게 어떤 네. 쪽에서 부품을 조금 생산을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좀 매출이 나오는 기업인지도 궁금합니다. 아, 맞습니다. 지금 사실 제가 오늘 이 세 개 기업 중에서 PHA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것처럼 실적 기반에 되는 종목들 또는 뭐 기업의 가치,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 우량한 기업에 투자해 놓는 것이 오히려 좋은 전략이 된다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드립니다. 근데 이제 PHA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도어 시스템 중에서 시장 점유율 국내 1위 기업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잠금 장치 관련된 뭐 힌지라든지 레치아 관련된 이런 부품들도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이제 현대차라든지 기아 뭐 그리고 또 다른 뭐 한국 GM이라든지 뭐 쌍용 자동차 이런 기업들의 판매량이 올라가면은 덩달아서 같이 실적이 증가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그런 부품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서라도 실적적인 측면 그리고 재무적인 측면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유보율이 상당히 높은 기업 중에 하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유보율이 약 6,078% 수준으로 굉장히 높은 유보율을 보유하고 있고요.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는 그에 비해서 약 굉장히 낮죠. 50% 미만으로 약 48%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저평가주를 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 PER이라든지 PBR을 분석을 하는 건데 올해 예상 실적을 한번 고려해보면은 PHA 같은 경우에는 PBR 기준으로 올해 0.23배 그리고 PER 같은 경우에는 4.95배로 상당히 낮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주를 분석을 할 때 단순히 PER이라든지 PBR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장에서 좀 많이 역사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확률 높은 저평가주를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순유동자산 가치를 분석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이제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자로 알려져 있는 벤저민 그레이엄의 가치 투자 방식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보통 이렇게 하락장 속에서는 이 순유동 자산 가치가 높은 거에 해당하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매주 이런 것들을 제가 취합을 하는데 최근에는 한 28종목 정도가 발생을 했고요. 그중에 하나가 바로 PHA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PHA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가총액이 약 1,600억 원 수준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만 1,150억 원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순유동자산 가치를 계산해본 결과 약 150% 이상의 순유동자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지금 당장 이 기업에 투자를 했을 때 이 기업이 만약에 사업을 접고 청산을 한다 하더라도 50% 이상의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평가된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상의 흐름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상당 구간 1차적으로 매물대는 8,500원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8,500원 정도를 1차적인 목표가로 볼 수가 있겠고 하단 구간 같은 경우에는 6,920원 구간을 이탈하게 될 시에는 추가적인 낙폭을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 구간을 손절 라인으로 좀 체크하시면은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가격적인 부분은 그렇다면 목표가를 8,500원대로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네, 사실 이렇게 저평가된 종목들, 특히나 이렇게 순유동자산 가치가 굉장히 150% 넘는 기업들에서 텐베거 종목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도 충분히 접근할 수가 있는데 내가 그렇게 장기적인 성향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1차적인 매물대를 체크해본 결과 8,500원대가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을 제시해드린 거고 장기적인 성향이다라고 하시면은 과거에 2020년 2020년도, 2021년도 고점 구간까지는 저는 장기적으로 볼 때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순유동 자산 가치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워렌 버핏이 또 12살 때부터 맞습니다. 네, 뭐 마스터한 또 지표라고 하죠. 이 말은 즉슨 인플레이션 시대에 현금이 굉장히 많은 기업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포와 PBR도 모두 다 낮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매수할 만하다라는 투자 의견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태우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